어쿠스틱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아니고요.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재 씨가 가지고 있는 게 이 마치 명음 씨가 평소에 쓰는 셋업 같은 느낌이죠. 일단 어쿠스틱 기타를 들고 있고요. 앞에 컨덴서가 세팅이 되어 있고 옆에 AR이 있는 이런 명음 씨가 앉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셋업으로 지금 승재 씨가 앉아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예전에 하긴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정말 자주 안 나오는 거죠. 업라이트도 아닌 그냥 어쿠스틱 베이스. 그러니까 업라이트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그냥 이제 이 콘트라베이스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업라이트 사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소스들을 쓰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 실제로 녹음을 할 때 이런 어쿠스틱 베이스의 소스를 활용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리뷰를 한다라기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 신문물 소개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운드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또 업라이트와 다른 점, 그리고 뭐 일렉 베이스와는 당연히 확연히 다르고요. 그런 포인트들을 네.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범용성이나 활용도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녹음할 일이 진짜 정말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이거를 어떤 하나의 그냥 밴드 셋업이나 어떤 장르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맞아요. 나의 그런 음악의 시그니처적인 사운드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다, 그럼 그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죠. 그래서 애초에 뭔가 뭐 세션용 뭐 혹은 일반적인 범용성 이런 기타라기보다는 좀 음악 색깔을 독특하게 세팅하고 싶으신 분들께 오늘 이렇게 뭔가 한번 그 사운드 샘플 견본을 들려드리는 그냥 그런 의미의 리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일러의 어쿠스틱 베이스 GS 미니 E 베이스인데요. 가격 110만원, 굉장히 비싸죠. 하지만 할인이 많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개별 가격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입니다. 전장 93.5cm, 무게는 1.61kg. 그냥 어쿠스틱 기타죠, 느낌이. 일단 무게가 이렇게 가벼운 베이스를 우리가 일렉 베이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승재 씨는 이미 그 부분에서 약간 신이 났어요. 내 베이스도 이 무게였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네, 두께는 94mm고요. 네, 9프렛 뒷뜰레는 74mm입니다. 이게 너무 여기 그 바트게 여기,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12는 못 재고 9를 네. 쟀어요. 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전장 자체가 일반 어쿠스틱 기타보다도 작은 미니 기타 같은 전장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테일러 미니 기타거든요. 똑같이 여기 테일러로 갖고 왔는데 이거 한번 세어보세요. 테일러 베이비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일러 베이비도 굉장히 컴팩트한데 여기 한 90 정도 나가거든요. 그거랑 같이 놨을 때 거의 비슷한 사이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탑은 시티가스 브루스 탑이고요. 바디는 레이어드 샤펠레 바디, 그리고 넥은 하드 메이플, 네, 하드락 메이플입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크롬 헤드머신 사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돌아서 한번 네. 보고 올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앙증 맞죠? 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누번넛의 너트 너비가 42.8625mm, 지판목재는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596.9mm, 597mm, 23.5인치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ESB 픽업입니다. ESB. 그리고 브릿지는 에보니, 그리고 세들, 미카라타 세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 건데 앰프 다 죽이고 일단 컨덴서 마이크로 그냥 생소리 만들어 볼게요. 뭐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냥 치면 자, 이 통이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요. 자, 일반적인 연주 해볼게요. 그리고 네, 출력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쿠스틱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발라드 같은 거 하면 서스테인 하면 독특한 감성이죠. 이거 여기서 이거 이 코드 잡고 스트로크 한번 쳐봐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C. 이게 뭐야? 저 여기서 저 미치겠다. 이게 뭐야?
비슷한 소리가 나요. 어쿠스틱이니까 느낌 있는데? 아 희한하다. 네. 오 괜찮네요. 제가 즐겨 하던 연주가 있는데 그건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오 이런 거. 이런 거 좋다. 와우. 이 생 상태에서 슬랩 한번 들어볼게요. 슬랩, 네, 슬립이 있겠죠. 네, 네 그럼요. 아, 진짜 재밌다 이거. 그냥 마이킹만 하는 거. 아, 아주 그냥 어쿠스틱 하네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컨덴서 없이 그냥 방금 했던 거 똑같이 앰프만 갖고 들어볼게요. AR로 연결했어요. 그냥 어쿠스틱 기타 취급을 할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이따가 완전히 베이스 앰프로 넘어가고 다 들어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요거 컨덴서 없이 앰프만 AR 사운드만입니다. 똑같이 아까 했던 거 구조대로 들어볼게요. 확실히 AR에 대놓으니까 하이데어의 사그락사그락한 질감 살아있는 어쿠스틱 기타죠. 네. 네. 서스테인? 일반 연주. 네. 와. 이런 느낌. 네. 슬랩. 네. 확실히 조금 슬립 맵다. 저 위에가 하이가 어쿠스틱 앰프다 보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따가 네, 베이스 앰프 넘어갔을 때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 두 개 섞은 소리 컨덴서 플러스 네 이걸로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요 소리가 이제 컨덴서랑 앰프랑 합쳐진 소리. 그러면 여기서 그 소리 기준으로 저희가 어쿠스틱 기타와 함께 합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토끼어미 코러스 부분 한번 해볼까요? 네. 잘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감성이에요. 와우. 이런 감성 독특하죠? 와우. 네. 뭐 이렇게만 해서 뭐 해도 되겠구만 합주를. 자, 와우. 재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쿠스틱에서 완전 벗어나서 아예 그냥 일렉 베이스 취급을 해볼게요. 일렉으로 넘어갑니다. 네. 네 이번에 일렉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일렉에서는 일렉 톤 한번 쭉 들어보고 그 다음에 건반 반주에 묻혀갖고 살짝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한 바퀴 돌려볼게요. 네 여기서 저음 노이즈가 꽤 나오네요. 확실히 어쿠스틱이다 보니까 자 여러분 톤 참고만 하세요. 슬랩 해볼까요? 확실히 그냥 AR 같은 어쿠스틱 앰프에다가 물려갖고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보니까. 좋아요. 블루스. 네. 원, 투, 쓰리, 포. 들어봤습니다. 자 정말 이걸로 들을 수 있는 모든 포맷의 사운드를 다 들어봤네요. 근데 확실히 지금 보면은 이 일렉에다가 끼웠을 때 이 노이즈가 부밍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건 아무래도 어쿠스틱 악기를 취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옆에 톤에서 네.
네, 한 이 정도만 올렸어요. 네. 그렇군요. 모든 톤이 전부 다. 네, 이거 다 올리면 좀 이제 그 짹짹거리는 그 위쪽에 네, 어쿠스틱 노이즈 같은 하이 네.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톤 노브는 네. 네. 톤 메이킹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갖고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독특한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는 특히 마이킹을 해서 어쿠스틱 본연의 소리를 잡아냈을 때 아주 재미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GS 미니 E베이스 아주 독특한 감성과 거기는 악기였고 사실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점수를 드리는 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양승재 씨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한 줄평은 나무의 울림이 그리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죠. 나무의 울림, 뭐 확실히 본연의 울림이 살아있는 그 느낌은 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용성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요. 사운드 셋업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하지만 뭐 되게 뭐랄까 진짜 독특한 세계관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온다기보다 이걸 갖고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셋업을 시작하시는 기준점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주의 시발점 이렇게 드릴게요. 아,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 네. 여기 어울리게 이제 이거 산 다음에 여기 어울리는 옷을 다 사야 되는 거야 이제. 모든 악기들이 네. 그지. 어. 네. 그러니까 막 그런 거야. 집신을 사는 거야. 집신을. 집신 사서 거기 맞춰 코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네, 네. 점수 몇 되면 8.0, 그치. 7.0. 네. 네. 뭔가 약간 범용성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가 높게 나올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맞아요. 재미있는 E베이스 이렇게 살펴본 거에 큰 의의를 두고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재미있는 악기, 신기한 악기들이 있으면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